이게 그 저만의 좀 특성 같은 게좀 있는 건데, 그 제가 어떤 새로운 거를 좀 접하거나 좀 해야지 될때좀 이렇게 완벽하게 해놓지 않고 약간은 좀그 여지를 좀 남겨놓는 게 있어요. 그게 이제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 구동계 쪽으로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게 이제 가장 좀 좋을 것 같은데, 그 자전거가 그 스컬트라 4000 발인 그 모델인데, 제가 이걸 구매한 이유가 그냥 디자인이 이뻐서 샀었어요. 그때는 지금도 잘 모르지만 그때는 더더욱 잘 몰랐었고, 그냥 이뻐서 이거를 타고 다니고 싶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구매를 했었었지, 이거가 뭐 프레임 소재와 뭐 카본이고 구동계가 뭐 F105로 뭐 되어 있고, 그거는 크게는 관여를 잘안 했었거든요.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구동계를 업그레이드를 해서 좀뭐 스피드가 빨라질 수도 있고, 좀 거리상으로도 이제 제가 좀 부담을 좀덜 느낄 수도 있고, 그런 부분을 이제 업그레이드 하게 되는 것보다는 제 체력을 이제 키워가지고 업그레이드가 되는 폭이 아직은 더 많이 큰것 같아요. 제가 그 퇴근을 할때 이제 길지는 않은데 한 1km 정도 되려나? 1km 조금 넘는 것 같아요. 경사도가 심하지는 않거든요. 이제 근데 제가 거기를 이제 매일 이제 오르고 또 이제 또 내리고 하니까 몇초 걸리는지 몇분 걸리는지 이제 시간이 나올 거잖아요. 근데 처음에 비해서 그 거리를 달리는 시간이 계속 지금도 이제 현재 진행형으로 줄고 있죠. 물론 폭은 좀 많이 줄었어요. 처음에는 이제 조금 더 열심히 타다 보니까 뭐 20초 또 줄고, 좀더 타다 보니까 또뭐 십몇 초 줄고, 뭐 지금은 이제 10초 안쪽으로 좀줄 때도 있고 안줄 때도 있고 좀 그런데, 폭이 좀 작아지기는 했지만 그 시간이 조금씩 작아지기는 하고는 있거든요. 제가 물론 이 시점에서 구동계를 업그레이드 한다고 해서 단축이 되는 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 거는 사실이겠죠. 하지만 그것보다는 제 체력을 키워가지고 높이는 게 지금은 폭이 더 크다는 거죠. 그런 이유가 첫 번째가 있고,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아직 좀 자전거를 즐기는 거에 좀 포커싱이 좀 잡혀져 있어요. 제가 이 전전 자전거를 탈때 그게 조금 특이했었는데, 로드 자전거라고 했는데 이게 드롭바 형식이 아니고 이렇게 플랫바 이렇게 그냥 일자로 이렇게 된거 있잖아요. 그렇게 생겼었고, 앞 드레일러가 클라리스에 뒷 드레일러가 아마 소라로 되어 있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 자전거로도 굉장히 즐기면서 그 여기저기 재밌게 잘 다니고 그랬었거든요. 그래서 그거에 크게 연연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제 영상 보신 분 중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죠. 그 롤러 타는 거 훈련하지 않느냐? 맞아요. 타는데 거기에도 이유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, 첫 번째는 롤러 자체를 타는 걸 좋아해. 제가 되게 재밌어서 타는 이유가 좀 있거든요. 그래서 조금 힘들게 타기는 하는데, 막 FTP 훈련하는 것처럼 막 극악으로 힘들게 타는 수준까지는 아니어가지고. 또두 번째 이유는, 제가 이제 타면서 여기저기 이제 다니면서 어디를 가면 좋을까, 이제 코스 정보도 알아보고 지역 정보도 알아보고 그러는데, 대부분이 그 되게 주변 경치가 멋있고 아름답고 좋고 그러면은 다 되게 높은 데 있더라고요. 막 어떤 막 산악지형에 있고 그래가지고, 이거를 어느 정도 좀 훈련을 좀할 필요는 좀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롤러를 타는 이유도 있거든요. 제가 예전에 미시령하고 한계령을 이제 갔다 왔는데, 제가 롤러 연습을 그렇게 하지를 않았었다면은 체력이 그렇게 뒷받침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올라가긴 했지만 아마 그것도 잘 못하지 않았었을까,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. 예. 물론 끌바 해서도 올라갈 수 있죠. 근데 기왕이면 가는 거 타고 올라가는 게좀더 좋지 않겠어요? 그죠?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, 지금 거 구동계도 저는 충분히 좀 좋은 것 같아요. 제 기준에서는.
예전에 샵을 갔는데 이제 전문 미케닉 분이 이제 정비해 주시고 그 변속기를 세팅을 정밀 세팅을 한번 해 주셨었어요. 그래갖고 대략적인 세팅은 저도 할 줄은 아는데 정밀까지 해 주시니까 정말 느낌이 많이 다르더라고요. 변속감도 많이 틀려졌고 변속되는 그 속도도 굉장히 빨라졌어요. 그래가지고 아 105급이 이 정도까지 그 퍼포먼스가 나오는 친구구나. 내가 그동안 이제 세팅을 잘 못했었던 부분이 있었구나. 그런 거를 느꼈었거든요. 그래서 그 정도까지 나오는 거를 보면은 굳이 저는 지금 상황에서 더 업그레이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지금 필요성을 크게 이렇게 다가오지를 않고. 그리고 약간 요거는 좀 제 개인적인 건데 105급을 좀 끝까지 좀 쓰고 싶어요. 그 어느 정도 얘가 좀 허용하는 한계 영역 그런 것까지 좀 쓰고 싶은 그런 욕심이 좀 있거든요.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죠. 상급 모델을 안 타봐서 그 느낌을 몰라서 그러는 거다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타봤어요. 타봤는데 그거는 안 타봤어요. 못 타봤어요. 그 저기 그 전자식으로 되는 구동계 있죠. 네. 디아이토 같은 거 그거는 아직 못 타봤어요. 그래서 그 느낌은 잘 모르겠는데 상위 구동계는 타봤는데 좋더라고요. 충분히 좋은데 그 영역까지는 아직은 그 좋아지는 그 영역의 폭만큼은 아직은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. 물론 있으면은 당연히 좋겠죠. 그렇겠지만 그 아까처럼 제 기본적인 제 체력이나 어떤 제 능력치를 좀 더 끌어당겨서 올려가지고 타는 그 폭이 아직은 더 제가 아직 많이 못하기 때문에 그게 더 클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게 좀 더 우선일 것 같아요. 그리고 약간 그런 이런 것도 있어요. 좀 보람을 느끼는 것 그런 것도 좀 있어요. 구동계를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는 그냥 그 제가 솔직히 뭐 돈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. 이제 가가지고 뭐 울테그라 뭐 듀라 S 이렇게 이걸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뭐 지금이라도 당장 가서 바꿀 수 있는 거지만 저 나름의 이제 그 구간을 잡고 있는데 그 시간 단축을 좀 많이 했다든지 그렇게 해서 제가 노력한 거에 대해서 얻어지는 내가 이만큼 좀 더 조금은 더 빨라졌구나 나도 이만큼은 조금 더 체력이 좋아졌구나 하는 그런 데서 오는 희열감이나 어떤 보람? 약간 그런 게 저는 훨씬 더 좋거든요. 그래서 아직은 그런 영역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당연히 좋은 구동계 써가지고 비싼 거 달고 잘 다니면 더 좋겠죠. 근데 이런 게 또 있어요. 그 업그레이드 됐을 때의 그 향상된 어떤 그 좋아짐의 어떤 폭이랄까? 제가 이게 정확한 어떤 좀 단어 같은 게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바꾸면 어쨌든 좋아진 폭이 이만큼 좀 생길 거잖아요. 그 폭에 느낌을 저는 더 좀 크게 받고 싶은 그런 욕심이 좀 있어요.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은 뭐가 좋을까? 극단적으로 이제 조금 이해하시기 좀 편하게 극단적인 좀 쉽게 설명을 한번 제가 해보자면은 자전거 잘 타는 거를 수치로 이제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30이라는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제 자신과 그리고 제가 후에 뭐 50, 60의 능력치를 가지고 있게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두 상황에 대해서 동시에 그 뭐 제 구동계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변속기 뭐 업그레이드를 했다 그랬을 때 변화된 폭의 장점을 더 많이 느낄 것 같은 부분이 저는 이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더 많이 좀 느끼고 싶은 그런 욕심?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, 그런 것 때문에 제가 크게 이렇게 뽐뿌를 이렇게 받지 않는 것 같기도 해요. 제 생각에는. 주변에서 그 업그레이드 하시는 분들 있죠. 그래서, 좋겠다. 뭐 그런 생각은 드는데, 나도 되게 많이 바꾸고 싶다. 그런 생각은 솔직히 거의 잘 안 들어요.
이거는 제 뭐 개인적인 생각을 그냥 말씀을 드린 거니까 저와 뭐 당연히 그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, 그리고 제 생각 자체가 틀렸을 수도 있고, 하지만 이제 제가 그냥 이렇게 저는 이러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찍게 됐어요. 저는 시즌 오프가 따로 없어서 계속 자전거 타고는 있는데, 겨울철에 특히 정말 조심해야지 될 거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, 그 중에 블랙아이스 정말 좀 조심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. 뭐 눈이 이렇게 쌓여 있거나 뭐 빙판길은 눈에 보이니까 뭐 내려서 따로 걸어간다든지 이제 피해서 가면 되지만, 블랙아이스는 저도 넘어지진 않았지만 넘어질 뻔한 적이 몇 번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는 꼭 조심해서 안 다치게 잘 다니셨으면 좋겠어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